그 지금 우리 애기 보면 여기 앞다리가 지금 근육이 많이 없으면서 조금 팔꿈치가 지금 뒤로 빠져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 애기 때부터 그랬어요. 네. 애기 때부터. 네.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선천적으로 뭔가 이제 조금 다른 아이보다는 좀 특별하게 태어난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재활운동이라는 게이 사지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축된 근육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좀 빨리 내려가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한 10초 정도씩 해주세요. 약간 쓸어 내린다는 느낌인가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근육을 그러니까 앞다발 뒷다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게 위축이 되면서 다리를 못 내리면서 이게 근육이 짧아져요. 근데 그 근육을 풀어주셔야지 얘가 다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요 무릎 밑으로 해주실 때는 조금 다리를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하고 요 밑에까지 무릎 앞쪽을 이렇게 좀 쓸어 내려주시고. 정상적인 근육 배열이 되도록 지금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돼요? 세기는 되게 살살이네요. 예, 살살해서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발목에 요 뼈가 이렇게. 네네.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복숭아뼈 이런 건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여기가 아스피린 포인트예요. 저희 한방 침자리로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셔도 얘가 여기를 자극해주면 여기 가서 달라붙는 다리들이 다리를 제킬 수도 있고 뒤로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근육들이 다좀 자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잘 찍어 못 외우겠다 이거 아예. 얘는 지금 이렇게 근육 푸는 마사지 하고 나서 수중 안에 들어가는 걸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렇게 만지시면 여기 이렇게 우두구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다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혹시 뭉쳐있는 예,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뼈, 큰뼈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실 때는 부드럽게 푸셔야 돼요. 사람처럼 막 세게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 좌측 전지가 가보자. 네. 애기 안아가지고 제가 뒤로 가볼게요. 엉덩이로 가야 돼요.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최고입니다. 하이 잘하네. 너무 아프게 하면 화를 내니까 너무 아프게 살살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소중한 어깨를 풀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우리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장착하고 있고 물이 들어오는 동안 마사지로 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 다리를 딥네. 아우 잘하네. 진짜 잘한다. 운동하러 가면 이겨. 드라이기가 있나?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청담동 기계라서 달라버리는 거야. 아, 돌려야지. 이걸 위로 위로 이걸 위로 올려봐 이걸. 어 아니네. 아 어떻게 기다려봐. 선생님 드라이기 이거 사료 먹어. 그리고 첫날이라 침치료 아 마사지랑 요거 수중에 한 게 꽤 피곤할 거거든요. 좀 쉬게 해주세요.